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의 길 탐방편, 인천 여고 추억의 길을 탐방해봅니다. 한번 추억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이제 1층에 이제 대한서림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동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에서 보통 이제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학교 등교를 보통 하죠. 등하교를 하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신포동이 되겠죠. 한번 인천여고 학생분들이 등하교를 했던 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자유로운 올라가는 길 쪽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쭉 올라가면은 자유공원 가는 길이에요. 한번 올라가면서 쭉 여러 장면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다녔던 인천여고 다녔던 분들도 여기 이제 길 보면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천여고는 예전에 이쪽에 인일여고 근처에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연수동으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쪽 동인천 쪽으로 인천여고를 다녔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계속 직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쪽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동학생백화점입니다. 뭐 이 대동학생백화점은 수십 년째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십 년 전에도 계속 운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낯익은 간판의 모습일 것입니다.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거리가 나옵니다. 쭉 직진하시면은 정일포고등학교 직진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홍해문 인성여고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우리 인천여고 다니시는 분들, 예전에 다녔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신포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아주 번화했죠. 뭐 떡볶이도 사 방과 후에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고 나서 자일학습 바로 가기도 하고 그런 동네였죠. 뭐 중국집도 있었고 떡볶이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도 많이 내려가서 방과 후에 식사를 하거나 뭐 음료수도 사 먹고 그랬던 길이죠. 아주 아마 이런 쪽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추억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천여고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쭉 직진하면 인천여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천여고는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연수동 쪽으로 이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한번 옛날에 걸었던 그 추억의 길, 등하교를 하면서 걸었던 그 길을 한번 걸어서 그 인천여고가 있던 그 지점에 도착을 해보는 겁니다. 인천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삼치길입니다. 삼치길. 예. 저녁 때 되면은 이제 방과 후에 자약수 시간이라든가 이쪽 길을 많이 이용해서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가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 삼치 굽는 냄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배고픔이라든가 그런 게 더 생기는 그런 아마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삼치 굽는 냄새가 고소하죠. 예, 자, 거의 다 와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인천여고 분들이 많이 등하교를 한 메인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쭉 올라가게 되면 자유공원과 현일포고등학교를 볼 수가 있죠. 오늘 날씨가 덥긴 하지만 좋습니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낯익은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직진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일여고죠.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공원과 전일포고등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가까운 한번 이렇게 옛날 가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적산가옥이에요. 적산가옥. 제가 봤을 때는 일제시대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산가옥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떠나면서 남겨놓은 재산, 그런 걸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이쪽은 뭔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없어졌어요. 아마 수십 년 전에 다녔던 분들은 여기 건물이 뭐 하나 있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한번 인천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아시다시피 동인천역입니다.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동인천역. 이쪽으로도 등하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걸어오셨던 방향 삼치골목 방향이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 예, 이쪽 부분이 바로 인천여고, 옛날에 인천여고 자리입니다. 인천여고.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 있어요. 아, 옛날에 다녔었던 분들은 옛날 학교가 이사를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추억의 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여기는 뭐 옛날 기와집들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이쪽으로 쭉 앞 올라가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일여고를 보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건물로 들어섰어요. 인천여고 자리죠. 이쪽으로 쭉 가면 인일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여고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는 방과 후에 자학습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화도진도서관을 보게 되죠. 화도진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를 더 하시고 또 집으로 하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죠. 이런 옛날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골목도 그대로 있고요. 예,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인천여고 자리였습니다. 인천여고 자리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제 들어서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추억의 길을 통해서 좀 옛날에 그 추억에 잠기면서 옛날 생각에 한번 빠져보면서 그런 그리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천여고 추억의 길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